신기루 씨의 네. 또 다른 옷을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이 만들어줬다고. 아, 진짜? 아, 대박. 아, 진짜? 어, 그분이 디자인 옷인가요? 신기루 씨를 어떻게 좋아했어요? 그 부회장께서. 아, 사실 전 야구를 굉장히 좋아해서 네. 제가 응원하는 팀의 구단주님이세요. 그래서 오. 거기서 이제 제 채널을 아, 인천이라? 네, 예, 아. 거기서 막 응원하는 거를 찍으러 갔다가 유니폼이 항상 가면 불만이었던 게 안 맞는단 말이에요. 여기 혹시 유니폼 가장 큰 사이즈가 몇이에요? 110이야? 어, 이거 110이다, 언니. 잠깐만. 잠깐만, 이게 어떻게 110이야? 너무 뒤에 돌아봐요. 이거 너무 작은데? 정현진 구단장님께 좀 말씀드려야 되는 게 뭐라고요? 옷을 조금만 크게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. 다다음 날인가 그거 보시고 기사에 재벌을 도전하게 만든 여자 신기루 하면서 그 구단주님이 본인 그 SNS 계정에다가 제가 나왔던 너튜브를 캡처해서 만들어드리겠습니다. 바로 진행시키겠습니다. 해가지고 뭐 진행시키는 것도 아는데 정영진 부장님 또 저를 또 좋아하셔가지고 네. 오~ 네, 그래서 본인 생각 아닙니까? 아니 진짜 저 같은 거 아 진짜? 대박. 오~, 네. 오~ 아, 많이 실망하셨겠는데요. 진행시켜. 네 맞아. 그래서 또 제가 어려서부터 인천이 고향이고 그 팬이다 보니까 얼마 전에 시구 를 또 아, 요청이 와가지고 네, 갔는데 이제 원래 여자들은 보통 이제 레깅스나 핫팬츠에 이제 유니폼 정도 입고 하는데 네. 정말 아래까지 만들어 주셨어요. 그 바지까지. 죄송한데 그 포수였나요? 포수 아니었고. 아니 포수 아니에요. 시구 그러니까, 최초로 포수. 네 어렴풋이 핏이 약간 최준석 씨 옛날에 그런 핏을 나오긴 했는데. 이대호 선수 느낌. 네 약간 저 사이즈를 재러 가면서 직접 진짜 선수들이 입는 경기 때 입는 유니폼이거든요. 갔는데 이제. 바지 사이즈를 잴 때 그 줄자로 이렇게 재잖아요. 여기 뭐 허리 재고 어이구야 이렇게 그 재시는 분이 이제 선생님께서 약간 나이 드신 분이니까 웃지도 못하고 본인들끼리 저기 최준석이 이대호 막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. 그런 사이즈라고. 근데 이제 엉덩이를 쟀는데 제가 좀 애플힙이거든요. 진짜 서구적인 몸이라 힙도 이렇게 튀어나오고 좀 큰 편인데 골반도 크고 엉덩이를 줄자로 재더니 저기 신기루 선생님 주머니에 있는 거 빼세요 이러는 거예요. 아무것도 없이 껌한 털이 없는데 아 진짜? 네, 그러니까 엉덩이가 너무 크니까 거듭 재보시더라고요. 그래서 적으시는 분도 계속 놀라시고 그래서 결국은 한 거를 만들어주셨죠. 그래서 시구를 했고 대단하다. 너무 좀 뿌듯했어요. 혹시 그때 입었던 그 유니폼 입었던 사진 있어요? 어, 네, 뭐 기사나 어, 저기 네, 저렇게 해줬던 되게 풀세트가 나왔네. 네, 그 바지가 정말 선수들이 입는 바지고 와, 대박. 되게 열정적으로 던졌어요. 근데 아니, 직구에... 던지다가 팔이 꼬이신 것 같은데. 지금 머리는 저기 모자인가요? 본인 머리인가요? 아니 모자인가요? 네, 저 정도로 열정적으로 던졌고 아. 근데 저게 사실 자세히 보면 지퍼가 저기 확 열려 있었거든요? 어? 네. 아 진짜? 왜요? 근데, 에? 왜요? 터졌죠? 아 진짜?